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 안녕. 안녕. 그래, 누가 그렇게 반말로 인사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늘 같은 선생님에게. 네. 네. 근데 너희들 오늘은 꼭 한국 사람 같지가 않구나.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컨셉을 갖고 와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너는 그게 컨셉이니? 아, 그럴 것. 어, 히타리토 에르난데스.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멕시코. 어, 넌 멕시코구나. 그렇구나. 뭐 하나 해주고 싶은 얘기 하나 해주고 빨리 끝내자. 어. 나 쿠카라차. 자, 라 쿠카라차. 아름다운 그 이름. 넌 어느 나라 사람이니? 프랑스. 한국녀. 너 프랑스 사람이구나. 너의 이름은 뭐야? 파시 프랑게트. 빵이 맛있지. 그렇구나. 니네 나라에 대해서 조금 얘기 좀 해줄래? 빵이 맛있죠. 아, 근데 왜 이게 안동 사람 같은데? 지금 아닌데요? 말하는 거는? 어, 그래. 이거는 뭐야? 빵요. 어, 어떤 빵이야? 전통 음식 아닙니까? 아. 네. 코스트코에 파는 거요. 코스트코에 팔아? 너 지금 뭐 먹고 있는 거야? 왜 수업 시간에 뭘 먹는 거지? 어? 우리나라 애들은 굉장히 예의범절이 있어. 근데 안동 애들이나 그렇구나. 프랑스인데요? 네? 프랑스? 프랑스? 네. 그래서 네가 지금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야? 네. 프랑스어 좀 해봐요. 몽쉐. 봉주를 빼고. 몽쉐. 아, 몽쉐. 뭐? 퐁퐁. 자, 우리나라 인천에 차이나타운이 있어. 네, 그렇지? 그럼 우리는 거기를 가는 이유는 왜 그런 거야? 짜장면. 짜장면. 그래서 먹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세계를 맛보고 싶은 거지. 그치? 그래서 가는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우리가 겁나 짜장면을 후려 갈기고, 짬뽕, 하, 해, 후려 갈겨요. 그죠? 탕으로 하! 그러면서 우리가, 하, 후려 갈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에서 모든 문제는 거의 다 풀린다는 그 자신감을 쌓으세요. 알았죠? 네.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네.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하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네. 나보단 아니야.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아무리 니네가 많이 안다고도 나보다 아니야. 알겠지?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문화융합 보겠습니다. 문화융합은 뭐냐면,